소리 잘 들려요? 네. 여기는 제 이제 방인데, 이 방에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제 앞에는 이제 거기가 보이고, 이게 제 출력 스위칭. 여기는, 페이스북 방송, 유튜브 방송이 다 되게, 이렇게 돼서,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V스튜디오인데, 제가 이 마우스로만 혹은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로지에서 나오는 로지텍 포인터로만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워포인트 이렇게 가면 커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 이제 요거는 새로 그 조그만 방송실이 되게 이번에 출시한 그 아이데스크라는 건데요. 여기에 아이스튜디오는 브이스트가 들어가가지고 혼자서도 할수 있게 회의도 줌도 여기다 대고 출력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4개에서 5개 스크린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포인터만 이렇게 누르시면은 다음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강의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어요. 포인터 가지고 로지텍 포인터로 이렇게 포인팅을 해야 되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포인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고 회의실에는 이렇게 설치가 되고 회의실에 들어가는 이런 키트가 있고 또 개인 스튜디오가 있고 제 방처럼 이렇게 오피스에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튜디오에 하면 제일 좋겠죠. 조명이나 오디오 이런 걸잘 하면 좋은데 제 방을 보시면은 여기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이 방이 여기가 이걸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제 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 회의도 되고 앞에도 이렇게 있고 이제 이런 방인데. 어쨌든 이제 사무실이 이렇게 돼서 할수 있다 그런 거고. 줌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게 줌은 이제 말씀하시면 저렇게 이쪽을 보게 되잖아요. 줌을 하게 되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거기만 방송이 나가는 거죠. 크게. 이렇게 하면 작게도 되고. 그래서 모든 이 작동을 그 방송국에서 했던 기능들을 이제 아무나 할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퍼스널 컴퓨터를 만든 게 스티브 잡스인데 퍼스널 방송국을 만든 게 달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데스크탑 방송국. 제공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주변에서 만약에 네트워크 조금 원활할 때는 화질이 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뭐 여기는 깨끗이 나오는데 그쪽이 근데 그동안 이제 방송국 하면 주조정실, 부조정실, 스튜디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다그 마우스 하나로만 되게 이제 작동이 돼서 이렇게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치는 이렇게 우리 아이스튜디오라는 그룹, 아이스튜디오 안에 이스튜디오, 엠스튜디오, 브이스튜디오, 이스튜디오 다 들어있는데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제품 컨셉은 같은 컨셉입니다. 이제 저렴한 거, 더 쉬운 거서부터 복잡하고 다양한 거에 이르기까지 제일 밑에는 스위처 믹서로 하는 방송. 지금 대부분의 유튜브 방송은 그렇게 하죠. 사람하고 파워포인트 나가는 이 스튜디오로. 네, 크로마키로 들어가면서 버츄얼로 가는 게 이제 M 스튜디오. 거기에 조금 더 다양하게 하는 게 I 스튜디오. 지금 저는 이제 V 스튜디오를 했는데 이 V 스튜디오에서 이제 장치는 이렇게 모든 스튜디오, 우리 다림에서 하는 모든 EMI 스튜디오들은 전부 스튜디오를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방송국 가면 첫 번째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튜디오를 만들고. 두 번째는 그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를 이렇게 넣어서 약간의 효과가 이렇게 발생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졸던 사람도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스튜디오 하나지만 여러 개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사실 한 카메라로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효과가 이제 카메라에서 제가 계속 이 설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가 알아서 이렇게 살짝 좀 바꿔줘요. 그 효과를. 그래서 계속 그 보는 사람 집중되게 하는 것이 이 방송사에서 하는 프로덕션 그 디렉터들이 하는 일이죠. 그걸 다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화이트보드 쓰고 그리고 체인지 하는 것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어떤 이미지를 보이겠다라면 이렇게 하면은 그 이미지가 바로 바뀌는 거예요. 동영상을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보이는데 지금 메뉴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메뉴. 지금 이게 V 스튜디오 와이스트 메뉴인데
아, 여기 지금 여기 지금 글쎄요. V보드 1이라는 거에 올려놓은 그림이나 파워포인트나 PDF를 누르는 대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같은 식으로 여기 있는 모니터들이 다이 리스트가 있어서 이쪽에 마우스 올라가는 순간 여기 레프트랑 바뀌었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또 바뀌지. 자동으로 여기 스위칭이 다 되게 만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작동하는 사람은 이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이걸 설명한다면 스위치 딱 됐잖아요. 그 강사가 보이려는 장면이 되고, 만약 제가 이제 그 원격지 학생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은 줌이 나오는 거죠. 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 스크린이 흘러나와서 방송국에서는 주로 이 아나운서가 어깨걸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흘러나가는 거니까 그걸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조금 더 복잡해서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나 장면도 보이고, 여기서 제가 여기 있는 파워포인트 파일 이걸 눌러주게 되면 이 마우스 여기만 이렇게 눌러주면 파워포인트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TD들 여러 명이 앉아서 어디든지 부조정실이라는 데 가면 적어도 3명 정도가 모여서 장비 작동, 카메라맨들이 스튜디오 안에 가서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프로덕션 디렉터 PD가 장면 스위칭을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 강의하는 거를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기능을 강사한테 준 거예요. 선생님이 다할수 있게. 그리고 나서 이 스위칭을 지금 이제 이렇게 장면이 변하고 하는 거를 전부 컴퓨터가 인공지능 기능, 뭐 거창한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 자동으로 이 스위칭이 되게 돼서 강사는 강의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단지 포인터가 중요하니까, 어디를 설명하느냐 이 포인터가 중요하니까 포인터만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 장비는 이 포인터로 작동하는, 포인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강의하는 장치, 어디든지 강의하라면 포인터로 하듯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다음 장을 눌러보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장치는 그동안 방송국, 뭐 다림이 우리나라 뭐 MBC 날씨서부터 모든 버추얼 스튜디오의 효시 같은 회사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좀 무시를 당해서 그렇지 전 세계에 많이 파는 회사인데, 여기 스튜디오를 디자인하는 걸 가상으로, 또 이 스튜디오 안에다가 여러 개의 카메라를 집어넣어야만 되는 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상 카메라가 움직이게 하고, 여기 스위처 믹서, 프로덕션 스위처의 복잡한 이 스위치를 보는 순간 다 일반인이 못 쓰잖아요. 이거를 다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하게 해서 여기에 있는 장비 작동, PD 기능을 전부 이 발표자가 혼자서 하게 하는 장치이고, 거기에 원격지, 리포터 나오세요 하는 그 리포터 기능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줌 기능이 멀티 리포터를 동시에 가져오는 기능이 돼서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 엠스튜디오, 이스튜디오, 브이스튜디오 다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장비는 여기에 해당하는 방송의 6개 요소, 스튜디오 디자인, 카메라맨, 프로덕션 스위처, 그 다음에 TD, PD, 아나운서, 중계차, 현장 리포터까지 원격에 있는 데까지를 동시에 연결하는 기능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언제나 이제 이렇게 그 VR 클래스, 이제 가상 강의실을 만들어서 전자칠판을 써서 가상 카메라를 써서 자동으로 된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한번 스위처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이 공간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강의실입니다. 이 강의실에 여러 가지 장면, 예를 들면 뒤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저 뒤에만 가서 저 뒷장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백그라운드 장면에다가 뭐 다림 로고를 넣는다. 그럼 다림 로고가 나가고, 이런 로고를 디자인은 없더라도 여기서 컬러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그 효과를 주거나 애니메이션을 주거나 서 있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유저들이 할수 있게 쉽게 메뉴를 만들어서 게임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이 장비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된다. 방송국을 차리게 되면 그 방송국은 여러분 것이 아닌 반면에 저희 다림 장비를 넣게 되면은 이 장비 전체가 그 쓰시는 분, 발표자가 마음대로 모든 스튜디오 디자인서부터 이 카메라 액션까지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화면이 예를 들어서 좀 작게 나온다 그러면은 카메라맨한테 얘기하잖아요. 좀 카메라 좀더 크게 해 하는 것처럼 여기서 바로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그 조정을 다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그래서 이 카메라를 이렇게 크게 해서 제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보고 싶은 사람은 크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각 장면,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나는 지우고 싶다 그러면 지우면 되는 거고, 보이고 싶다 하면 보이면 되는 거고, 줄이고 싶다 하면 줄여서 장면에 배치시켜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 칠판, 뭐 MIT 같은 데 가면은 막 강당 교실 칠판이 많잖아요. 그 칠판이 여러 개에다가 원격지 교실들, 한 곳이 아니라 다양한 교실을 다 집어넣고, 예를 들면 줌어 카운트 1으로는 4개 교실, 웹엑스로는 언덕 교실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보안이 필요한 화상회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줌 같은 거를 서버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번에 포항공대랑 같이 해서 이제 줌, 그 지쭈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편하게 만든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 그걸 쓰면은 자체 화상회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프레젠테이션이니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 카메라가 알아서 애니메이션 트랙을 아까 있는 거에서 바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다. 물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현란하게 하는 거는 이 단군 할아버지 이후 처음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일 겁니다. 뭐 아담 이브도 이렇게 아인슈 뭐야 에덴 동산 생각을 못할 정도로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다할수 있다,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장비에는 모든 게 올인원으로 비디오, 오디오, 모니터 연결까지 다 됐기 때문에 그냥 테레비만 연결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아이스튜디오 4000이라는 게 있고 엠스튜디오 400이 있고 뭐몇 가지 아까 질문에 차이가 뭐냐고 그랬는데, 가격이 저렴한 건더 쉽다, 더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쉽고 편리하다, 또 복잡한 기능을 더 넣지 않을 때에 할수 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여기 다써 있어서 좀 그런데, 어쨌든 200이라고 이번 새로 어나운스 하는 거는 뭐 1200만 원, 300은 1600, 이게 서버만입니다. 서버만 갔는데 이제 카메라 이런 걸다 넣어서 지금 아까 박 부장님이 거기서 한 거는 아마 아예 4000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4900만 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구 살때 가구 좋은 거 사시면은 평생 그 가구랑 살기 때문에 이제 V 스튜디오 같은 걸 넣으면은 조금 더 프로페셔널 기능으로 나오게 되는데, 훨씬 더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IS200 이걸 쓰면은 지금 나오는 종편 방송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해도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아나운서 나오고 어깨걸이 나오고 화면 전체 나오는 거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아예 이렇게 시스템으로도 공급해서 회의실이나 교실이나 교탁으로 제공을 해서, 이건 옵션으로 조금 더 가격이 이제 500만 원더 되면 이렇게 모니터까지 카메라까지, 요거는 좋은 카메라는 아니지만 화상회의용으로 충분하고 고화질 카메라를 제공해서 다 컴플리트하게 이렇게 하면 한 650만 원, 이렇게 하면 500만 원이 되면 그날 바로 설치해서 제가 하듯이 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이 화상회의는 이제 포스텍에서 한 건데 지금 이제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주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안이 요구되거나 줌을 쓰는데 네트워크가 좀 늦어가지고 화질이 안 좋다면 이거 서버를 직접 그 회사 데이터 센터에 넣게 되면 됩니다. 또 이런 교실, 지금 이제 거기 있는 방처럼 교실이 되면 교실 안에 프로젝터까지 넣어서 이 벽을 전부 비디오 월로 해가지고 느낌이 완전히 그 방송국에 온 것처럼 그 방에 오면은 그 벽들마다 이제 다른 사무실들이 톡톡톡톡 나와가지고 그 느낌을 주는 비디오 월 컨트롤러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교실을 극장처럼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강의를 들었다면, 줌은 핸드폰으로 하는 그 미팅 프로그램이죠. 이제 커피숍에 가서 미팅하자 그러면 커피숍에 가지만 강의하려면 교실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줌을 가지고 교실 강의를 하려면 아이스튜디오를 써야 된다. 아이스튜디오를 쓰게 되면 줌을 보는 사람이 교실을 보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교실에 와서 보는, 가상 교실을 보는 클라우드 스페이스 안에서 스마트폰의 윈도우를 통해 가지고 그 가상 교실 안에 있는 선생님과 자료를 보게 되는 것인 반면, 줌만 하게 되면
참석자들 얼굴만이 주르륵 나오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교실에 오게 되면 우리 영화관 가는 것처럼 아주 멋있는 교실을 스피커도 마이크도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한번 강의를 하면 정말 그 멋있는 강의로 역사에 남을 그런 강의가 남게 되는 그런 교실을 이제 제공하는 게 있어서 여기는 특별히 이제 비디오 월 기술 지금 뭐 이런 뉴스룸에 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넣어서 요새는 프로젝터가 쌓아졌으니까 이 장치 하나에서 프로젝터를 8대까지 연결해가지고 한 만 루멘스 정도 되는 거 6개로만 다 벽을 2대씩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 벽이 하나의 윈도우가 돼서 뭐 나이가라 폭포의 스튜디오도 거의 온 사람처럼 느끼게 되고 또 그 벽에는 전자칠판 기능이 있어서 각자 분임 토의를 할 때는 각자의 윈도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 장치는 기능은 많지만 이걸 막 만지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써보면은 그런 트릭을 많이 익숙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 와서 강의하는 사람은 하나도 배울 필요 없이 이 세팅 우리가 이제 프리세팅하기 한 몇백 개 정도 될 겁니다. V스튜디오는 그 프리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가서 열어서 그냥 쓰시면 되고 아까 한 것처럼 배경만 약간 바꾸고 이런 이제 그날 강의할 주제 제목되는 그 픽처만 살짝 바꿔놓으면 느낌이 달라지고 여기엔 책상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제공한 걸 드리기 때문에 이 책상을 마음껏 여기서 조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책상을 예를 들어 더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런 게 다 되고 책상의 컬러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컬러가 다른 컬러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책상 종류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구매하는 순간 추가로 작업하지 않아도 된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저희 장비를 사갔지만 추가로 텍스처나 그림이나 책상을 만드시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이거로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 한 16기가 이상의 데이터 같이 가기 때문에 멋있는 그림이나 뭐 프레임이나 이런 데 있는 프레임 하나하나도 이 프레임 하나하나도 다 저희가 제공하는 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뭐 조금 기능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지만 한 달 안에 저희 다림을 정말 대부분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원격으로 보는 강의가 여기 와서 교실에 듣는 강의보다 더 못하지 않다. 프리젠테이션 하는 교실, 선생님 있는 교실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르지만 그래도 원격지에서 듣는 강의 내용은 현장의 강의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강의가 만들었고 그런 강의가 되는 비디오는 다시 다른 데 갔으니 비디오를 플레이하면 되는 겁니다. 아마 제 패친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페북에 보면은 제가 해외 초청 강의 이런 걸 하면 항상 그냥 찍어서 가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 같은 비디오니까 이걸 플레이하고 같이 봐요. 거기 있는 사람하고.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이 비디오로 현장 플레이를 하고 같이 보고 나와서 인사를 할 때 박수를 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주 우레와 같은 박수를 중국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어디도 받게 되는데 제 인물이 이렇게 잘생겨서 받은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그 자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는 여기 자막이 나가게 되는데 이 자막이 저희 장치에서 자막을 실시간으로 쳐서 나가는 것이고 이 자막 스피드 종류를 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하실 때는 파워포인트의 그 내용이 그 스크린마다 다르기 때문에 혹은 이제 보통 그 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강의할 때 노트를 만들어 오니까 여기서 파워포인트에 제가 노트를 이네이블을 시켜주게 되면 이 노트에 있는 파워포인트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자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제 여기 저 그 노트가 없어서 자막이 없어서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노트들이 알아서 나가게 돼서 제가 한번 앞에 노트가 있는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노트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파워포인트는 그 요 1인 미디어 방송 요거는 노트 파워포인트 이 슬라이드에 노트에 있는 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원 클릭만 하면 파워포인트가 넘어간다 그랬죠. 원 클릭을 해보면 넘어가면서 다음 노트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영어로 이제 그 국제 회의를 하거나 할때그뭐 영어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영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셀 때가 많습니다. 얘기는 일로 하려고 그러는데 말은 절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가 좀 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면 리딩 하면 정확히 합니다. 보는 사람은 또 발음에 대한 문제가 없게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영어로 할때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고 한글로 하더라도 슬라이드마다 요점을 이렇게 넣어주면 편하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 기능 요것은 이제 엠스터 이후만 지원이 되는데 어쨌든 이 방식으로 방송국에서 쓰는 전문 PD가 카메라 액션을 해도 이만큼 하기 어렵고 전문 카메라맨이 장면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중한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로 발표할 자료를 만들었다면 아이스튜디오는 발표 동영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것보다도 우수하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앞으로 이 프레젠테이션 문화는 이제 변하게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할수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 조그맣게 음악을 틀고 있는데 그 방송에서 이 배경음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엔딩을 할 때는 음악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이제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게 되면은 멋진 컨텐츠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만든 유튜브는 대부분 다 실시간이지 그 많은 비디오를 지금 1,600편 이상 제가 그동안 보니까 올라가 있던데 그거를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참고로 해주시고 여기 모든 그 제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우리 회사 디자이너가 있지만 디자이너를 시켜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있는 툴로 다 만든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더 멋진 또 구글에 뭐 멋있는 비디오 사진들 많잖아요. 다운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말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 잡담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만큼 하고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제가 말하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할 거거든. 그러면 네, 그러면 하여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